고구마 피자랑 까르보 불닭 같이 먹을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 일단 피자 한번 먹어볼게요. 찍어서. 맛있군. 소스도 못 찍어서. 옛날부터 피자 스쿨 중에서 제일 좋아하던 메뉴가 고구마 피자거든요. 옛날에는 한 6,000원인가 하지 않았어요, 고구마 피자? 그래서 학생 때 진짜 많이 먹은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은 한 8,0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. 피자랑 이런 매콤한 면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피자랑 스파게티랑 먹을까 하다가 좀 매콤한 면이랑 더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까르보 불닭으로 먹었는데 그러길 잘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집에만 있는 것도 좀 답답하긴 한데 포장해서 집에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이제 식당 가지 마시고 이렇게 포장해서 집에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저는 그 핫소스보다 갈릭 디핑 소스를 훨씬 좋아해요. 항상 그래서 피자 먹을 때는 이렇게 갈릭 이런 소스가 무조건 있어야지 피자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. 칼로리는 높아지겠지만 원래 칼로리가 높을수록 맛있는 법이잖아요. 살찌는 맛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. 올려서 먹으면 무슨 맛일까? 이렇게 올려 먹어볼게요. 저 처음 먹어봐요, 이렇게. 소스에 찍어 먹는 거.
근데 무슨 맛이지? 불닭 맛이 잘 안 나요. 근데 맛있어. 한 번 더. 소스 찍어서. 고구마 피자에 소스 엄청 많이 찍어 먹으니까 까르보 불닭 맛은 안 나고 그냥 피자에 면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. 까르보 불닭 소스를 다 넣었더니 너무 매워요. 불닭 시리즈 중에서 까르보 불닭을 제일 좋아해요. 그냥 불닭은 막 치즈 넣어서 먹고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까르보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여기 제 인스타그램인데요. 제가 여기 제 일상이나 사진들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팔로우 부탁드릴게요.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. 긁어서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 . 오늘은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 엽떡을 먹으려고 합니다. 너무 맛있어. 소세지도. 너무 맛있다. 엽떡 망하지 마. 자, 이런 거 여기 들어있는 양배추, 파 이런 것도 진짜 좋아요. 맛은 초보 맛으로 시켰어요. 왜냐하면 동생이 매운 걸 못 먹어서. 저는 뭐
매운 거 잘 먹는데 동생이 못 먹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초보 맛으로 시켰습니다. 주먹밥 직접 만든 거고요. 여기에다가 오뎅을 싸 먹으면 진짜 맛있어. 이렇게. 저희 같이 먹어볼까요? 저는 쿨피스는 안 좋아해가지고 콜라로 가져왔습니다. 이거 다 먹은 다음에 2차로 엄마랑 또 맥주랑 안주랑 해서 먹을 예정이에요. 아 잠깐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는 오뎅보다 떡을 더 좋아해요. 여러분은 쌀떡하고 밀떡 중에 무슨 떡을 좋아하시나요? 전 무조건 밀떡. 이런 딱 이 정도의 밀떡이 제일 좋거든요. 그래서 엽떡이 더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주먹밥이랑 떡이랑 같이 먹는 것도 진짜 맛있다. 밥만 먹으면 요즘에 여름이라서 그런지 날파리가 너무 꼬여. 어떻게 이 말하는데 딱 날파리가 오뎅 위에서 죽어 있어요. 이 오뎅은 버리는 걸로. 밥에다가 오뎅을 싸서
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거는 이제 거실에 나가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엄마랑 같이 맥주 마시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오늘은 GS 편의점에서 산 사발면, 그리고 삼각김밥, 그리고 오찌롤, 그리고 매화커피에 음료를 사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GS 편의점 특집이라는 느낌으로 다 GS 음식으로 준비를 해봤어요. 이거는 GS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이라고 엄청 유명하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라면이에요. 이거는 참치마요 삼각김밥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은 후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. 아, 너무 맛있어. 이것도 접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이건 잘 안 접히는 거구나. 삼각김밥도 먹어볼게요. 삼각김밥은 그냥 그래요. 저는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이 좋은 게 진짜 김치찌개 맛이 나요. 다른 김치라면 같은 거는 아무래도 라면 맛이 좀 더 강하게 나는데 이거는 진짜 그 김치찌개 남은 거에다가 라면 사리 넣어서 끓이는 그런 맛이거든요. 근데 제가 김치찌개 남은 거에 라면 사리 넣어서 먹는 거를 진짜 좋아해요. 그걸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를 딱 처음 사 먹었을 때 그거랑 비슷한 맛이 나더라고요. 삼각김밥 엄청 크다. 이거 엄청 두꺼워요. 이거. 아까 안에 참치를 안 먹어서 그냥 그랬는데 여기 참치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그 GS에도 마카롱을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카롱을 진짜 사 먹고 싶었거든요, 편의점 거. 근데 너무 늦게 가서 그런지 안 팔더라고요. 이렇게 삼각김밥을 한 입 먹은 다음에 면이랑 같이 먹는 거 제일 좋아요. 솔직히 삼각김밥은 그렇게 맛있는 건 모르겠는데 이 오모리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어요.
이 와중에 흘렸어. 다 먹었어요. 이제 후식 갖고 올게요. 지에스 모찌롤 초코. 모찌롤 초코고요. 그리고 메가커피에서 계절 메뉴로 딸기가 나왔길래 샀습니다. 딸기 크랭크 어쩌고저쩌고. 이거부터 먹어볼게요. 돼지밥. 돼지밥 맛나요. 나 돼지밥 진짜 엄청 좋아하는데. 튀김도 더 먹어볼게요. 이런 모찌 초코롤을 먹어본 적 있었거든요. 그때도 물론 맛있었지만 초코 맛이 안 진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는 되게 진해요, 초코 맛이. 빵 자체가 초코 맛이 엄청 진해요. 이게 행복이지. 도전. 아. 역시 저는 입안 가득 물 넣어서 먹는 걸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, 이거 우유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이것도 맛있는데 이거랑 우유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전 진짜 오늘은 당이 엄청 땡긴 날이었거든요. 그래서 진짜 달고 진짜 맛있는 초코빵을 먹고 싶었는데 진짜 잘 산 것 같아요.